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LG 포켓 포토 리뷰에 이어서 포토비도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둘 다 비슷한 휴대용 포토 프린터인데 그냥 리뷰하는 게 아니고 비교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가격대를 설명을 해주자면은 LG 포켓 포토 3는 가격이 10만원 초반이나 9만원대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인화지 열매 하고 해가지고 96,900원 정도고, 요 포토비는 인화지 48장에 뭐 폴딩 앨범 뭐 스크랩북 뭐 이거 다 해가지고 139,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샵마다 가격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둘 다 휴대는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포켓포토가 더 작고 가벼워요. 포토비는 조금 더 큰 것도 큰 건데 무게도 무거운 편이에요. 차이가 되게 없어 보이지만은 이게 조금 더 무거워요. 둘 다 파우치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데, 자, 이게 포켓포토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던 파우치예요. 자, 이렇게 넣어갖고 닫으면은 아주 심플하게 휴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뭐 그 전에 뽑아놨던 거, 샘플용으로 뽑아놨던 것들인데 별거 없어요. 그동안 제가 그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 같다. 제 포토비도 추가 구매한 파우치가 있긴 한데 좀 더 커요. 자, 아까 거에 비교하면은 많이 크죠? 좀 더 큰 게 아니라 많이 커. 얘를 여기다 고정을 해놓고 다른 걸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정도 사이즈면은 포토비도 들어가네요. 파우치가 더 큰데? 자, 어쨌든 둘 다 이렇게 휴대하기 간편한 포터블용 포토프린터라는 거. 둘 다 비슷하게 스마트폰 충전기, 5핀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핀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C타입이 대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5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해도 되고 보조배터리를 사용해서 충전해도 간편하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LG 포켓포토를 너무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는 것 같아요. 충전 시간 대비 배터리가 빨리 다는 것 같아서. 자, 요거는 충전 2시간이면 완충이 되고 완충되면은 30장을 인화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둘 다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은 키면은 일단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요. 연결을 해놨으면은. 얘는 블루투스 연결이 아니에요. 와이파이로 잡아줘야 돼요. 와이파이에서 기다리면 이렇게 뜰 거예요. 예, 포토비가 떴죠? 와이파이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비밀번호 설정도 해줘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지금 된 겁니다. 자, 앱을 보면은 여기는 LG 포켓포토 앱, 그리고 여기는 포토비 앱을 깔아야 돼요. 둘 다 앱이 저는 기본적인 것밖에 안 써봤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조금씩 있어요. 저는 이 LG 포켓포토는 진짜 그대로 인화하는 용도만 썼어요. 포토비 앱도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고 굉장히 재밌는 기능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포켓포토로 인화를 그냥 제가 평소에 그리던 색감이 날아간 다고 했잖아요. 포토비도 마찬가지예요. 포토비도 아까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이게 원래 그렸던 색감인데 보면은 되게 저는 뽀샤시하고 되게 예쁜 색감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연하고 그런 색감을 선호하는데 포토비나 포켓포토나 인화를 하면은 색감이 다 날아가요. 포켓포토도 뽑은 것도 많이 날아간 건데 둘 다 색감을 비교해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그래도 살짝 더 진하게 나왔어. 이건 많이 날아갔어. 색감도 많이 다르죠. 지금 한번 테스트 인화를 한번 해볼게요. 포켓포토, 포토비 동시에 인화를 할 건데 이 인화하는 속도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애기는 이미 뽑아봤으니까 달다님 뽑아볼까? 설기 뽑아볼까? 달다님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할 건지 화면이 떴죠? 동시에 인화를 해볼게요. 출력하기. 여기도 출력하기. 하나, 둘, 셋. 실패. 연결이 끊어졌어. 이 연결이 빨리 끊어져.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빨리 끊어지는 법이 어딨니? 진짜. 이렇게 일단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색이 조금 날아가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설기 가지고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오케이. 이걸로 한번 뽑아볼게요. 좋아, 이제 진짜. 하나, 둘, 셋. 얘가 안 된 거 아니야? 동시에 하려고 했더니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진짜. 얘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가 먼저 나오고 있죠. 얘는 벌써 나왔어요. 얘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얘가 먼저 나왔어요. 자, 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얘는 거의 한 45초보다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45초라고 대충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온 지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얘는 1분이 넘어갔어요. 나오는데 1분 20초 가까이 됐어요. 속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네요. 보시다시피 이날 용지 사이즈가 차이가 있죠? 얘는 54 곱하기 76, 얘는 58 곱하기 89. 얘는 위에 이거 뜯을 수가 있어요. 잘라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일반 용지가 아니고 스티커 겸용이 되는 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냥 용지예요. 이날 용지도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요 이날 용지는 자 요런 케이스도 줍니다. 요 케이스에 요런 게 3개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를 뜯었어 가지고 두 개 있는데 제 이렇게 있어요. 검색을 해서 가격대를 보면은 30매 요 하나가 만원 초반대라고 보면 돼요. 인터넷 검색했을 때 최저가가. 그리고 대충 개당 계산을 하면은 한 36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정도의 가격대고 얘는 요렇게 줍니다. 자, 이게 한 세트에 36매예요. 36매가 얼마냐면은 16,000원대 개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46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원 더 비싸 보이긴 하지만 스티커 용지인 거 감안하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거 생각하면은 그 정도 가격인 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트리지가 있어요. 잉크 카트리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같이 장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질이 얘가 조금 더 좋다고는 설명이 돼 있어요. DPI가 310 DPI, 뭐 얘는 조금 더 낮은 DPI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제 결과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이 얘는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색감으로 나와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얘는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지는 색감, 여기 보랏빛이 더 강조돼서 나왔는데 얘가 제가 그린 색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LG 포켓포토가. 자, 그래서 제가 색감만 보면 얘가 좀 더 따뜻하고 얘가 좀 더 마음에 들긴 해요. 퀄리티는 그렇게 눈에 쉽게 차이가 크게 안 느껴져요. 만약 사진을 인화한다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약간 취향 차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요 인화의 느낌이 더 마음에 듭니다. 요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동시에. 이번에 어떤 거 할 거냐면은 그림을 인화해 봤으니까 사진 가지고 인화를 해봅시다. 제 셀카를 인화해 볼게요. 좋아,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동시에. 이게 더 긴장돼. 하나 둘 셋. 좋아, 이제 동시에 눌렀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뭐야, 깜짝 놀랐는데. 뭐 한 번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어쨌든 이거 소리 때문에 놀라가지고 내가 체크를 못했잖아.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쨌든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얘도 지금은 금방 나온 편이에요. 어쨌든 얘가 동시에 눌렀을 때 얘가 더 빨리 나왔어요. 이거 한 48초, 47초 그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인화질로 보면은 얘가 뽀샤시하고 좋다. 얘는 조금 누리끼리에. 얘가 색감이 따뜻하긴 한데 셀카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장단점이 있네요. 얘네들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인화 속도는 얘가 윈, 인화 질은 장단점이 있어요. 뭐 이거는 취향 차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추천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포토비가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화 결과 때문에 저는 그림을 많이 인화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포켓포토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데 인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실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게다가 얘가 이렇게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고 꺼져요.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꺼져요. 꺼지면 또 저 연결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또 켜야 돼. 키면은 또 연결이 끊어지겠죠. 연결하는 게 또
시간이 걸리겠죠. 활용하기에 참 유용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디지털 캐릭터처럼 이렇게 인화를 하는 이벤트도 갔다 그러면은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더 좋은 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포토비 말고도 요즘에 나온 것 중에 콤비 포토 프린터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나도 사볼까? 가격이 싸게 나왔는데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굳이 그거까지는 안 살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가격 대비 뭐 포토비하고 비슷한 성능 내지는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가격과 여건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휴대를 안 할 거라면은 가장 좋은 거는 캐논 셀피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내 셀카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민망하다.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그림 오케이. 자 그래서 휴대를 안 할 거라면 캐논 셀피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도 살 건데 사게 되면 그때 또 제가 리뷰를 할게요. 한 달 뒤쯤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사게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제가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것도 사면은 돈이잖아.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칠게요. 별거 없지만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실 분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